지금까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에는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 네, 좋은 뜻이 있고 쉽게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은 물론 선한 뜻이고 악한 뜻이다. 아름다운 뜻, 더러운 뜻, 진실의 뜻, 거짓의 뜻. 이런 진, 선, 미. 자, 사랑이 있고 증오와 분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만은 내면적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심지어 코끼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 코끼리들도 자꾸 상아가 있으면 이런 상아가 있으면 밀렵꾼들이 와서 죽이고 상아를 톱으로 잘라가기 때문에 살려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품게 되면 결국은 결국엔 이런 코끼리가 상아가 없이 그것은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 이래서 코끼리가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내면적으로 그 상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구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실제로 상아를 형성시켜 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 상아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만큼 이런 환경, 내면의 환경, 내 내면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우리 사람들의 뜻에 반한다.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서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라는 뜻을,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그런 뜻을 가지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얘처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고 생각한 그 생각 그 뜻을 품으면 그런 엔돌핀 유전자나 이런 유전자들이 전혀 꺼지지 않는다. 정말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 반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 조건 반사라는 거는 여러분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그런 그게 바로 조건 반사예요. 자라가 나와서 엄마 했는데 그 놀란 뒤로부터는
소뚜껑을 보니까 자꾸 자라 생각이 나서 가슴이 벌렁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뚜껑은 자라가 아니지만은 자라 같이 뭐예요? 네, 느껴지는 그 뜻이 그게 다 조건반사라고 하는 가 있는 이유는 결국은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파블로프 박사가 이 조건반사 실험을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실험실에 이제 개를 데리고 와서 총을 땡 쳤습니다. 개는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주인이 나를 데려와서 괜히 총을 땡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땡 치고 나서 맛있는 거를 줬어. 또 땡 치고 또 맛있는 거 줬어.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개가 뭐를 잡아요? 종소리가 어떤 뜻이라는 그 감을 잡았다. 드디어 뜻을 알겠다. 아, 우리 주인님이 종을 땡치는 그 뜻은 맛있는 거를 주시겠다는 뜻이다. 종소리에.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도 또 데려와서 땡치고 주고 했습니다. 아, 근데 걔는 땡 종소리만 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들이 팍팍 켜집니다. 옛날에 땡 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을 때는 엔돌핀 유전자도 안 켜지고 그래서 기분도 좋지도 않았고, 예, 침을 생산하는 침 유전자도 안 켜져서 침도 안 나왔고, 소화액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안 켜져서 꼬르륵 쪼르륵도 안 했고, 근데 이제는 뜻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땡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예, 엔돌핀도 유전자도 이제 켜져서 나오고. 그 분명히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뜻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종소리가 좋은 뜻일 때가 있고 나쁜 뜻이 있을 때가 있어.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 3일째. 그러니까 걔는 이제는 종소리를 땡하고 낼 필요도 없어. 파블로 박사가 데려다 놓고 종만 뭐예요? 딱 들었다 하면 안 쳐도 다 압니다. 뜻, 그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소리까지도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뜻만 있으면 돼. 유전자는 뜻에 반응.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뭐 한 나흘째 되니까 뭐 종을 이렇게 들 필요도 없어. 파블로 박사가 어떻게 하면 돼? 종만 뭐예요? 딱 쳐다보면 유전자 막혀지냐. 뭐 뜻이 통해 이제. 뭐 종을 치고 달고 뭐 이런 과정도 다 생략해도 돼. 당신은 나에게 맛있는 거를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안다. 종 치지 말고 그냥 주시지. 이런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쯤 됐어. 근데 하루는 바로 박사가 와서 종을 땡 쳤어요. 치고 그 종을 탁 놓고 그냥 맛있는 거 안 주고 나가버렸어. 걔가 어떻게 될까요? 억장이 막 하고
하고 있는데 막 뿌려. 어? 그럼 꼬랑지 막 흔들다가 어? 갑자기 유전자들이 뭐예요? 바박 꺼져 버립니다. 무슨 감을 느끼는 겁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배신감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하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배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블로 박사 다시 돌아왔어. 종을 탁 들었는데,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이걸 뭐라 그래요? 반신? 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이야. 믿는 부분에서는 꼬랑지가 흔들릴라 그러고 의심하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꼬랑지 흔들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파블로 박사 딱 들고 땡치고 딱 종 놓고 또 나가버린 거야. 아, 이제 종소리란 게 이제 더 이상 좋은 뜻이 뭐예요? 아니죠. 이틀 이러고 나니까 열받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배신감을 이틀째 느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탁 와서 이제 종을 들었는데, 예. 네. 걔는 파블로 박사를 딱 째려보고 있어요. 파블로 박사가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해서 같은 종소리. 뭐가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어요. 좋은 뜻일 때는 좋은 유전자들이 좋은 반응. 뜻이 정반대로 변하니까, 이 종소리는 우리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유전자가 좋은 반응을 했어. 근데 이제는 종소리는 뭐요? 우리 주인님이 나를 농락하고 배신한다는 뜻이야. 그 종소리 들으면 있잖아. 열받아. 이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이상국 박사라도, 뭐, 아무리 뭐 유명한 의학 박사라도 유전자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 조건 반사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그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뭐예요? 뜻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유전자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건 반사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우리가 비룡폭포로 소풍을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정말 설악산이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아름답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유전자 차원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조건 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절벽이 정말 멋있고, 아, 우리, 그거 별로 안 보시더라고. 좀, 예.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경치 자연의 그 아름다움보다는 사진 찍는데 그냥 전부. 자, 이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뜻은, 이 뜻소, 뜻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가 기다. 그 기가 뇌 속으로 들어오면 뇌 뭐를 바꾼다? 뇌파를 바꾼다.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우리의 생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전자파도 초음파 알파파로 바뀌어서 결국은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이에요. 뉴스타트의 근간. 자, 이 근간을 오늘 우리가 잠깐 재확인을 하고, 오늘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T세포. 이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 T세포는 여러분 몸 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서 여러분을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리고 암을 치유시키는, 정상적인 유전자는 T세포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 프로그램. 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을 때, T세포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여서 내 건강을 보호하는. 그 T세포는 정말 중요한, 우리 몸 속에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요, 세상에. 유전자가 변해. 변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 T세포가? 엉뚱하게 내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이 됩니다. 왜 변질이 됐겠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자, 예를 들어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쫙 퍼져 있는 신경을 자꾸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신경에 마비가 오고. 그런 병. 그런 병을 다발성 경화증. 이 변질된 T세포가 내 뇌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있어요. 이 도파민 생산 뇌세포들만 골라가지고 죽여요. 한, 뭐가? 내 T세포가,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부족해져. 이 도파민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이야! 이렇게 하는 물질이에요. 엔돌핀은 그냥, 기쁘다. 그러냐, 이제 이 정도고. 도파민은 사람을 펄쩍펄쩍 뛰게 해.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
마음이 풀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보 왜 로맨틱해지냐 낭만적이 돼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나와 춤이 들 좀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유연하게 해줍니다. 요새는 예술가로서 성공하면 수입도 좋지만 우리 시대에는 예술가 그러면 다 일률적으로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 예술가들이 배가 고플 줄 알면서도 왜 예술을 해요? 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악가가 작곡을 해가지고 피아노에 앉아서 자기가 작곡한 거 쫙 쳐보고 아 너무 아름답다. 그럼 도파민 나와. 이 도파민 맛을 보면 밥 굶어도 좋아. 아시겠죠? 네. 자 화가가 뭐예요? 너무나 이 표현이 뭐예요? 자기 그림에 자기가 뭐요? 뿅! 갈 때 이제 도파민. 팍! 그래서 이러면 잠도 안 자고 그림 그리더라고요. 밥도 뭐요? 밥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그래서 저 유명한 그 음악 연주가들은 보면 청중을 위해서 연주하는 연주가들은 뭐 별로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를 위해 연주하는 연주가들? 자기 자신. 청중은 없어도 좋아. 그런데 무대에서 뭐예요? 자기가 그냥 뿅 까버려. 그러면 청중들도 뭐예요? 같이 뿅 까버려. 이제 그 도파민이란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뇌 세포 안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춤을 추고 싶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고 싶고 와 옛날 2002년도 여러분 월드컵 때. 세상에 대한민국이 예? 이탈리아를 꺾고 프랑스를 꺾었다니 그렇죠? 막 미쳤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도파민이야.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도박에 중독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도박. 왜냐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막노동을 해서 막 죽을 고생해서 또 하루 먹고 또 죽을 건 이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자꾸 재밌는 데 데려간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강원랜드야. 네,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한국의 라스베가스예요. 이제 가서 뭐 친구가 뭐 아주 넣고 땡기고 뭐 있잖아요. 친구가 자꾸 해보라는 거라 자기는 돈 아까워서 안 된다. 친구가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사가지고 해봐. 자, 일단 만 원 넣지만 한번 해봐. 그러다가 뭐예요? 자, 9천 원 벌써 잃었어. 그래서 또 500원짜리 해서 또 9,500원 잃었어. 맨 마지막 500원짜리 하나. 딩당당당당당당당당당 막 돈이 막 쫙 쏟아지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난리를 난게 막, 네. 돈이 800만 원이 쏟아졌어. 이 하루 먹고 사는 힘들게 살아온 간암병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막 대박이야. 막병 가도 뭐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막 도파민이 미치는 거야, 그냥. 그러면요,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서 자나 깨나 무슨 생각밖에 안 하게. 강원 냄새. 그래서 중독돼. 도파민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멋, 그렇죠. 그 시인은 시를 한 편 써놓고 뭐요? 정말 걸작 시간. 도파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도파민이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나오면 까칠한 게 없어져요. 날카로워. 근데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도파민을 우리 뇌세포의 유전자를 창조주께서 입력을 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도파민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좀 말을 해도 어떻게 부드럽게 정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입만 벌렸다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뇌세포에 있는 도파민 유전자는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어. 도파민을 생산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안 써먹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주의자예요? 권위주의자.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권위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뜻, 권위주의적인 뜻, 권위주의가 되려면 이제 권위주의를 요새는 무슨 주의라 불러요? 갑질주의라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아래 사람들 모여. 그 말씀대로 바바바. 이거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반도파민적인 뜻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반도파민. 그러면 T세포들이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도파민 생산이 필요가 뭐예요? 없는 것 같아. 도파민을 싫어하는 것 같아. 도파민 대신에 뭐요? 말라! 이걸 좋아해. 그렇다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T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뇌로 올라가서 이걸 죽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나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병. 자, 어떤 분은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간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성 간염.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켜. 어떤 사람은 눈물샘, 침샘을 공격해서 눈물하고 침이 안 나와. 그래서 자꾸 인공 눈물을 짜내야 되고 자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 이 자가 면역병의 종류는 무수합니다.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똥구스름하게 빠져가지고 소위 원형 탈모증이라는 희한한 병이에요. 희한한 병. 그러니까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게 아무리 봐도 원인을 모르겠어. 왜 T세포가 멀쩡하든 정상적이든 T세포가 와가지고 왜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머리카락을 빼는지, 왜 간을 공격해서 간염을 일으키는지, 왜 콩팥을 공격해서 신부전증을 일으키는지, 왜 파킨슨,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이 병을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T세포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를, 그러니까 그 T세포가 나의 면역세포 아닙니까? 그 내 면역세포. 그러니까 나 자신의 면역, 그걸 자가 면역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자가 면역,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에게 병을 일으켜. 그거를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정상적이던 T세포가 왜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알 수가 없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뜻, 진선미, 사랑, 여기에 이 속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는데,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병이 생겼다면,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떤, 뭐예요? 내가 가진 어떤 잘못된 뜻에 반응해서, T세포가 변질됐겠구나.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면 뭐를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원인 자체를 해결하게 되니까 자가 면역성 병이 뭐예요? 나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한국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었냐? 제가 연세의대를 댕겼잖아요. 댕겼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방 학교에서는
연세대, 서울대인데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선배 의사 교수들은 전부 뭐요? 경기 서울 출신. 저도 연세의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선배 교수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 같더라고요. 이 경기 나온 놈들은 뭐 선배님 쌓고 뭐 아 자기들끼리 뭐 우리는 본래 촌놈인데다가 그렇죠. 부산 촌놈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대접도 못 받고 그걸 가만 보니까 자기들 뭐요? 끼리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할 수가 뭐요? 없겠다. 왜? 저거들끼리 뭐요?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 간다. 그래, 한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뭐요? 않을 거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국에 올 일이 생겨서 이제 오면 그 참 이상하죠. 요즘은 한국에 어디를 가도 이쁘다 싶은데 그때는 어디를 가도 더러워. 참 이상하죠. 그때 뭐 한국에 봄에 수양버들 쭉쭉 늘어지잖아요. 나무라고 있는 게 쭉쭉 늘어지는 수양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촌티나는 진달래. 개나리꽃 웃기지 마. 모든 게 보기 싫어. 그래서 한국에 막 있기가 뭐예요? 싫어. 한국에 오면 유전자 다 꺼져. 그런데 요즘은 네. 요즘은 한국이 왜 그렇게 이쁜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설악산이 얼마나 이쁘고 속초가 얼마나 뭐요? 아름다운지 세상에 이런 데 아름다운 데가 있는 줄을 내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국적 회복을 했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다고요 제가. 갖고 있고 대한민국 운전면허도 따고. 세상에 제가 투표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투표란 거는 제가 처음 해봤어. 왜? 미국 가서도 미국 정치에 관심 없고,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군대 끝나고 제대하고 그냥 아주 투표해본 일도 없고, 뭐 투표하고 정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이제,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됐으니까 투표도 하자. 그래서 투표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사랑해야 돼. 너무 돼서 아유 더러. 이렇게 되면 유전자 꺼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의과대학을 댕겨보니까 아, 나는 내 모교에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만 없어. 천만의 말씀. 손뜨기가 연세의대에서 교수가 될 가능성은 뭐예요? 지극히 밖에.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키가 컸어요. 제 키가 그 당시 제일 큰 키야.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가운을, 흰 가운을 탁 걸치고 병원에 나타나면, 그 당시에 제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환자분들이 저보고 자꾸 과장님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경기 서울 출신 그 선배들, 뭐 조 교수 무슨 뭐
뭐 레지던트 뭐 이런 근데 키가 다 작아. 그래서 이 키가 크니까 괜히 고생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뭐야 아침에 회진이라는 걸 돌잖아요. 이제 환자 차트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환자는 담당 학생은 누구야? 이제 접니다. 보통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제가 맡은 환자 앞에만 오면 꼬치꼬치 보는 거야. 이 검사는 왜 했어? 이래서 하면 자꾸 따지는 거야. 따지고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새끼는 키만 커가지고 이놈이. 그 병원에서 그 위계 질서가 대단합니다. 예. 요즘 그 언론에도 나오대요. 그 군대도 아닌데가 말이에요. 뭐, 이 선후배 막 이게 막 엄격해. 예. 그래가지고 저는, 끝이다. 한국은 싫다. 갔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즉, 뜻의 뜻 속에는 어떤 영적, 뭐요? 에너지가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존재를 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큰 딜레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이 뉴스타트 강의는 종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는 뉴스타트 강의는 생명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과학. 즉,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서 유전자와 연결시키는 과학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종교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상구 박사는 자꾸 종교 강의를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어디서 봤냐면, 제가 그 춘천에 있는 한림의대에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강의하고는 학생들 평가를 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 꼭 왜 의과대학에 와서 종교 강의를 하냐고, 그리고 시비를 건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는 종교라는 단어 나오게 안 나오게? 없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생명, 진리, 사랑. 그게 왜 종교요? 종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현재 있는 종교로부터는 진리, 그 진리일까요? 생명. 생명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요. 사랑. 뭐, 사랑 뭐예요? 다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고 벌 주고 지옥 보내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유전자를 오히려 뭐예요? 끄는 것이 종교들은 다 유전자 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보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종교, 저는 종교 싫어요.
종교는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 뭐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 가장 순수한 무조건적 뭐요? 사랑. 생명.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뭐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 생명, 사랑, 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 못 벌더라도 옛날에 돈 잘 벌어서 벤츠 타고 댕길 때보다 지금 소렌토 타는 게 훨씬 뭐예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소렌토도 자꾸 이제 오래되니까 자꾸 돈 달라 그러네. 참 한국 차 참 좋아요. 저는 참 소렌토 사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돈 벌어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살 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제가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이야,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돼가지고, 야,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 될 형편이 된다면, 난 안 살아, 죽어버리지. 그 새끼, 그 미친놈이, 그쵸? 그런 소리를 했던 때가 있어. 그 지금, 그 자식 생각하면 뭐요? 그 미친놈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미쳐 있는 줄도 뭐예요? 몰랐다고. 그거를 내 잘났네 하고.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살잖아. 이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뭐예요? 모르고 그냥 하는. 참. 그래서 여러분, 그 차원은 좀 벗어, 뭐예요? 아예 안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야, 오늘 강의 시간 유달리 그 삑삑삑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가 면역성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T세포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기의 T세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여야 돼. 그 약을 써야 돼. 그래서 내 T세포를 죽이는 약을 뭐라 해요?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서 면역 억제제 써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간염이 있는데, 비형 간염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 그래서 간염은 조용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암치료하면 뭐가 죽어? T세포가 죽잖아요, 면역세포가. 죽으니까 어떻게 될게? 간염이. 와, 활성화됐어. 응. 그래도 간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멀쩡하던 간에 뭐예요? 간 경화가 왔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게 그래요. 아시겠죠? 자, 암에 걸렸다. 암도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되었고, B형 간염 환자도 뭐 때문에 됐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 간염 바이러스를 못 죽여서 된 거거든. 그러면 치료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뉴스타트만 하면 둘 다 일석 뭐요 이조가 되는데 되는데 암을 치료하자 이거야. 항암 치료하니까 지금 그나마 T세포가 지금 B형 간염 바이러스들을 활동 못하도록 뭐예요? 간신히 억제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비활동성 간염이야. 그런데 항암 치료 시작하니까 간염이 어떻게 돼? 활동성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간염 바이러스 죽이는 약도 먹자는 거야. 바이러스 죽이는 약도 또 뭐예요? 면역력도 똑똑똑똑.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사실은 바이러스만 골라서 죽이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껍질, 캡슐이라고 합니다. 껍질이 이렇게 단백질 껍질이 있고 여기에 유전자만 달랑 들어있어요. 저거 죽이려면 뭐 죽이는 거예요? 유전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유전자 파괴하는 약이야. 그럼 유전자 파괴하는 약이 내 속에 들어가면 T세포 유전자도 파괴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생명과 기본 여건, 바로 뉴스타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어요. 네. 이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병원 치료를 이제 면역, 자가 면역병에 걸렸다. 그럼 면역 억제제를 쓰겠다. 그 면역 억제를 하고 있으면 무슨 병에 걸리기 더 쉬워요? 안 걸리기 쉽지. 네? 암 치료를 하니까 뭐요? 간염이 더 활동성이 되듯이. 네? 자가 면역병에 걸려가지고 면역 억제제로 치료했다. 그럼 면역력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암세포는 뭐요? 네. 암세포는 활동성이.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면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자가 면역성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이 되겠습니까? 어떤 뜻을? 좋은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니,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나를 공격하는 뜻이 어떤 뜻이요? T세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이다. 어떤 뜻을 T세포가 감지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못 났을까? 왜 나는 못 났을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아이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을까? 나같이 못난 사람은 뭐요? 살아서 뭐 하겠냐? 아이고, 뭐 이렇게 차별되고 받고 무시당하고 살 바에야 나는 뭐요?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주로 이 자가 면역성 병은 착한 여성들이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저기 착한 여자 하나 있네요.
착하기로 소문이 나. 왜? 착한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 착한 여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뭐예요? 여자들은 속이 막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서, 아, 여자들은 속이 참 복잡하구나. 그러면서, 여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놀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뭐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 유전이라고? 위선. 위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왜 나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요? 하기 싫은 생각이요? 하기 싫은 생각이야. 근데 하기 싫은 생각이 막 쳐들어와. 그건 뭐예요?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바로 뭐예요? 나쁜 뜻이다. 이 악령 또는 뭐예요? 악령 또는 뭐? 예? 잡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쪽에는 성령. 잡신의 반대는 뭐예요? 정신. 예. 그래서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 정신은 좋은 뜻이야. 좋은 뜻만 들어오면 병 나요, 안 나요? 예, 유전자,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돼.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착한 여자, 안 착한 여자로 구별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안 착한 여자들은 이 악령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서 말해버려. 아이 우리 시어머니 진절머리나. 이러면 이제 그 여자는 그 며느리는 안 착한 며느리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나 죽겠는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러면 착한 여자야, 아시겠죠? 그게 진짜 착한 거요, 그거? 아니라고. 예. 그래서 착한 여자는 착한 척 할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속에는 온갖, 예, 잡신들이 울거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싶은 말 턱턱 내뱉어버리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로 안 착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은 이 자가면역은 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뭐 다 이제 예, 이제 여고 동창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제 시어머니 욕하고 막 흉보고 이런데 이제 니네 시어머니는 어떠니? 예. 상이야. 니네 시어머니 어떠냐? 그럼 상이는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야. 아니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 있냐?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예외야. 이러면 속은 뭐예요?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나는 계속 착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고 싶다라는 나쁜 뜻이 뇌로 들어와서 뇌파가 뭐예요? 베타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몸속에 T세포들이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요즘 우리 주인님께서 자꾸 죽고 싶은 것 같지 않아? 그럼 이제 T세포들, 그런 것 같아. 너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야, 그럼 우리가 주인님이 이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T세포 유전자 변한 게 뜻에 따라 코끼리가 뭐예요? 성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돼야 돼. 아시겠죠? 사정 없이 긍정적이 돼야 돼. 나는 날 수 뭐요? 있다. 그래서 내가 낳는 내 T세포가 이 강의를 듣고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고 그걸 상상을 해.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슨 치료법이 있었냐면요, positive imagery therapy라는 치료 방법이 다 있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적극적 positive 적극적 상상 요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암 환자들 모아놓고 적극적으로 상상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공격한다, 막, 이걸 막 상상하도록. 그래서, 첫 주에, 예를 들어서, 격일제로 한 시간씩 모여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갈매기들이 T세포고 물고기들은 뭐요? 암세포다. 그래서 막 갈매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물 속에 있는 고기 떼를 생선 떼를 뭐요? 막 잡아먹는다. 상상해라, 상상해. 그러면 첫 주. 둘째 주는 면역력이 올라가.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면. 근데 왜 지금 안 하게? 첫 주, 둘째 주밖에 효과가 없어. 왜? 왜 그래요? 지겨워져. 지겨워지는 거야. 맨날 또 모여가지고 또 간대기. 그래서, 그래봐요. 그래서, 처음에 효과가 막 올라갈 때는 막, 이야! 이게 상상요법이란 게 굉장하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효과적인 상상요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강의 시간마다 새롭게, 내 암세포는 T세포가 멋들어지게 처리할 수, 뭐요? 있구나. 이게, 이거를. 자꾸 다른 형태로. 그렇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막, 갈매기, 물고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주술이라 그래요. 주술. 주술은 처음에는 효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주술이 계속 반복하면 이건 뭐예요? 그냥 형식이 돼버리는 거야. 의미 없는 형식.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강의를 통하여 새로운 뜻으로 다시, 맞아. 내 T세포가, T세포 속에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켜져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뭐요? 있다.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소위 그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를 reinforce라고 합니다. reinforcement. reinforce. 재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상상의 reinforcement, 재강화를 매일매일 일으켜주시는 분들이 다 성공. 그건 뭐냐? 강의를 뭐요? 자꾸 반복해서. 맞아.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써놓은 것도 보고, 맞아. 낫게 돼. 이때니까. 이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내면적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그냥 이게 주술 형식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을 수 뭐요? 있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사실이야. 이게 이제 최고의 상상요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런 강의를 다시 듣고 또 노트에 써놓은 거를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뭐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누가 쳐들어오게? 악령이 쳐들어옵니다. 강의 시간에는 박수치고 막 좋아해놓고, 여러분 숙소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뱃속이 이상해. 암이 퍼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쁜 상상만 한다고. 나쁜 상상만 해가지고 뉴스타트 성공하는 일 없어. 나쁜 상상은 그거는 막 깨끗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려야 돼. 어? 웃기지 마. 안 들어. 나는. 그러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똥 누면서 걱정을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지? 우리 여기 정현주,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그럼. 기도해도 안 돼. 자꾸 악령이 쳐들어. 그러면 걱정.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돼. 그래서 두려움, 불길한 예감, 이런 건 다 악령이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놀랍게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돼, 안 돼. 아니, 영이 쳐들어오는데 약으로 어떻게 막아요? 예? 재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최면술 하면 낫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제가 강의한 대로 하면, 내가 정신 쪽을, 즉, 성령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면술에 나 자신을 맡기면, 나는 선택 못해요. 최면술사가 최면술 걸어놓고 뭐요? 생마늘을 까서 뭐요? 아몬드라고 뭐 내가 먹으면 그게 아몬드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최면술사가 최면 걸어놓고 당신은 지금부터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행복했죠. 그거는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악령들의 장난이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령이 잠시 어떻게 나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느끼던 그 불행한 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악령이 저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 얘기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갔다가 어디로 돌아댕기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댕기다가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댕기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들어와 있지를 뭐예요? 않으면 이 악령이 나쁜 친구들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 그래서 절대로 그 체면술이라는 것은 그것은 악령들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자, 어떤 엄마가 딸이 셋이 있는데 아주 나쁜 엄마고 아주 나쁜 딸들이야. 그래서 이 엄마는 돈으로 딸들을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남기겠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딸들을 조종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나쁘잖아요. 근데 딸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다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는 거야. 근데 딸들이 지금 제일 이제 탐내는 게 뭐냐면 엄마가 가진 반지야. 굉장히 비싼 반지. 그래서 이제 엄마는 항상 이 반지를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나한테 제일 잘하는 딸에게 이 반지를 남길 것이다. 그 딸들은 그놈 반지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근데 엄마도 그거 다 알아, 안 알아? 그거 알면서 뭐 그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런 조건적 사상이 철저히 배겨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할 가능도 없어. 무조건적일 때가 제일 행복하죠. 이 반지 안 줘도 얘는 나를 뭐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또 딸들이 또 어느 날 와서 이 반지를 훔쳐갈까봐. 비밀 그 숨기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숨겨놓은 거야. 그러다가 엄마가 하루는 교통사고로 덜컥 죽어버린 거야. 딸들이 집에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반지가 뭐요? 없는 거야. 그럼 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반지 어떻게 찾아요? 반지 숨겨놓은 거는 누구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아는데 엄마는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아요? 그런 거를 숨겨놓도록 한 악령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딸들은 그 어떻게 찾아요?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야 돼. 찾을 방법 없어. 그럼 이제 첫 딸이 찾아간 점쟁이는 별 볼 일 없는 점쟁이야. 어디다 숨겼다. 그런데 가서 봐도 없어. 첫 딸은 이제 실패했고, 셋째 딸도 뭐 시시한 점쟁이 찾아가서 못 찾았어. 둘째 딸은 아주 제대로 된 점쟁이 찾을 거야. 그래서 거기 어디 찾아봐라. 나오는 거요. 그 실제로
그런 영적 존재들이 뭐예요?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영들은 온갖 장난을 다 쳐. 바로. 그러니까 자, 세상에 오줌을 마시고 암 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뇌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줌 마시고 암 나올 수 있게 없게? 없죠. 날 리가 없어요. 왜? 오줌은 뭐예요? 내 피를, 피 속에 있는 독소, 노폐물을 걸른 게 오줌이야. 그렇죠? 콩팥이 걸러낸 거야. 근데 그 걸러낸 노폐물을 마시는데 왜 암이 났겠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노폐물에 또 좋은 물질이 있대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그럼 좋은 물질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게 암을 낫게 하는 좋은 물질이 있다면 왜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냐? 나오기 전에 나서야지.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소변을 자기가 마셔서 암이 고쳐질 수는 없지만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악령들의 장난. 그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을 믿으면 악령이 자 암을 걸리게 한 게 누구요? 사실은 악령이거든. 그 악령이 그 오줌을 마실 때 네가 나의 거짓말을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잠시 나가주마. 그러면 마음이 다 풀리고 있어.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없어져.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건 뭐예요? 아니, 악령이 그냥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충분한 시간 지나서 악령이 뭐예요? 다시 돌아와. 그럼 또 하면, 그럼 그때 또 오줌 마시면 나가, 안 나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네. 여기에 휘둘리지, 뭐요? 몰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낫네? 이렇게 되면, 오줌 먹고 낫는 사람이 있거든? 낫네? 그러면 진리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리는 무슨 짝에 필요해요? 진리 없어도 뭐요? 시큰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다 굿하고, 굿해도 병 나서요, 안 나서요. 굿하는 게 뭐예요? 저 악령이 들어가서 병을 내놓았다. 그러면 악령하고 이제 친한 무당을 불렀다. 그래서 병이 나아라. 악령아, 나가라. 후유! 하고 이제, 악령 쫓아낸다고 칼 들고 후유! 그럼 이제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은 용한 무당이 돼. 그럼 좀 있으면 뭐예요? 악령 다시 들어와. 그럼 또 굿해. 그래서 악령하고 무당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짓의 영들에 속지 말고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만나서 그 영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뭐예요? 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 이제 그러면 이 자가 면역병이 어떻게 나을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십니다.